자, 2017년 7월 27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 터졌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제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 2개입니다. 2개. 자, 파루하고요.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 자, 이 두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 자, 세미시스코는 저희 카페에서 상장 이후 최하 바닥을 칠 때요. 300원이 아니라 3,700원에 매수 의견 들여서 지금 2014년도서부터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시황 분석을 하고 있고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 오늘 상한가 쳐서, 바닥 분석가 3,700원 대비 지금 235% 정도 수익 중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제가 꼭지 목표가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강력 홀딩을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기다린 세월을 제가 분석 시황글에 그런 글을 자주 쓰죠. 기다린 세월을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으면 크게 훗날 후회를 하리라. 자, 이 종목은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300%가 넘게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황 여기 보면은요, 300% 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때 제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제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자그마치 1년 동안 겪은 종목입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오늘 이제 강하게 상한가 진입이 되면서 다시 235%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바닥 분석가 3,7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서 2014년도니까 이때가 2014년도 뭐 한 7, 8월 정도 되네요.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본격적으로 2015년도 11월 5일이니까 1년이죠, 1년. 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물론 이제 젊은 저희 카페에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보단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녹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자,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매달 1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300만원을 벌든, 요새는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50에서 350 정도의 급여만 받으면 생활비 빼고 악착같이 용돈을 줄여서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씩만 1년을 이 종목을 투자를 했다면 1년 동안에 매집을 하는 거죠. 작전 세력들과 똑같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왜? 이 종목은 바닥이 3,700원이니까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3,700원에 추천을 드렸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을 바닥에서 3,700원에 제가 이 종목 바닥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안내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개별 한 종목당 잠재자산이 5만원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 대박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을 그때 당시 하고 있지만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고 괜찮다, 상장 이후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하는데, 자,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믿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 동안만 매달 저축을 하듯이 이 종목을 주워 담았다면, 그래서 월급에서 한 200만원 이상
한 300만 원씩만 매수했다 그러면 1년에 매집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잖아요. 12개월 따지면은 뭐 20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자, 그런 종목을 이제 매집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자, 반등권이 오면 이 종목은 최하 몇백 프로는 그냥 주워 먹는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집을 했다면 이렇게 단기 차에 뭐 5%, 뭐 10%, 20%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매달 적금 들듯이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매집을 했다면 3천만 원 매집해가지고 지금 뭐300% 가까이 올랐는데 1억 되는 거 아닙니까? 원금 빼고도 1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이 이제 끝났냐? 아직은 상승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거의 300%가 올랐는데도 제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내일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추가 상방이 강하게 오느냐, 그 중대 기로점에 놓여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 12,000원이 넘어가는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가 주가가 내일 뭐 갭상을 치든 어떻게 됐든 올라갔다가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거 크게 낭패를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만원 넘게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바닥에서 3,700원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잠재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홀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몇푼 먹으려고 이 종목을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패가망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했다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저한테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파인디엔씨라고 제가 1000%의 수익을 낸 종목들, 그리고 추천한 종목이 4000%, 2000%, 자, 1000%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도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던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잠시 후에 이제 세미시스코에 대한 시황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전업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중 대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것은 저한테 전업 투자를 배워서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도전을 하겠다. 자, 작년 6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은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내가 돈을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인터넷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수 없으면 전 재산을 다 사기꾼들한테 탕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의 95%가 전부 다 깡통을 차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하면 첫 번째 지식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스승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전수를 받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꿈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대박주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인생을 설계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최소한 4개, 5개, 많게는 10개 이상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동영상으로 녹음한 이 근거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보십시오. 다 하나하나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저로 인해서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가 있죠. 자, 이렇게 1000%씩 올라갈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내가 작전 세력과 똑같이 매집을 한번 하겠다. 이 종목을,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금을 늘려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세미시스코, 자, 이때 당시에 3,700원이죠. 자, 3,700원. 자, 1년 동안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2015년도 10월달, 그 다음에 2015년도, 2014년도 10월달, 2015년도 10월달입니다. 자,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매달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으신 분은 밖에 나가서 날품팔이를 하더라도 하루에 10만원씩 최하 일당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1년을 이 종목을 주워 담으셨다면 3천만원 정도는 최하 주워 담았겠죠. 자, 그러면 그 후로 1년 2년 만에 여러분들 자산이 원금 포함해서 1억 가까이 된 겁니다. 현재 지금 235% 정도 수익인데요. 이때가 300% 가까이 됐었죠. 자, 이제 내일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느냐 못하느냐 이 중대 기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은 홀딩을 하지만 내일 이 구간에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 잠재자산이 투자 메리트가 없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전재산을 말아먹으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미시스코 내일이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중대 변곡 구간. 저희 카페는 아직까지는 시황 분석을 하고 있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량 매도를 칠 거냐 이런 결정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3,000원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야지 15,000원, 6,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전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세미시스코를 제가 정말로 이때의 바닥에서 추천 분석을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이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시스코. 자, 이렇게 먼저 키워드 검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가 바닥에서 분석을 해서 자, 요때 되면 아마 이제 시황 분석이 하나하나 나올 텐데 세미시스코 상한가 75%, 세미시스코 146%, 세미시스코 상한가 80% 이렇게 나오죠. 근거 자료가. 자,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이렇게 보면 2015년도 12월, 2016년도 3월달. 자, 2015년도 11월. 자, 11월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광고 과거 자료가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재 자산 분석주 71호 해가지고 또 추가로 매수 의견 드렸죠. 자, 잠재 자산 분석주 71호 세미시스코입니다. 분할로 접근하십시오. 자, 이때도 제가 잠재 자산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라 이렇게 시황 분석 드렸던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 자료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세미시스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에서 언제든지 저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시스코 주가 예측 정보, 전 종목 잔재자산 정보, 시황 분석 이렇게 해서 자 2015년도 자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분할로 접근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이후 3,700원 8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조정이 왔습니다. 146%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도 매도 분석 절대 내리지 않죠.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연일 코스닥이 급락인데 이 종목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이 올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4,500원대는 2차 추경 매수 구간입니다. 이하로 밀리면 저평가 구간으로 잠재자산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홀딩 하십시오.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이미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땡땡 프로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지금 다시 오고 있는데 요 시황거를 잘 보십시오.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이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오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기다렸다가 이제 추가 반등이 오면서 상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분석 이후 170% 수익 중입니다. 자,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왜? 이 종목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 땡땡 프로까지는 홀딩이다. 그러니까 계속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은 상방이다. 주가는. 자,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280% 수익 중입니다. 직전 정고점을 또다시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될 겁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바닥 분석가 대비 330% 수익 후 조정장입니다. 자, 생명선을 깨면 수익을 일부만 끊으시고 나머지는 홀딩 하십시오. 왜? 아직까지 꼭지 목표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 하십시오. 아직 상승 추세에 꼭지 목표가가 다 끝나지 않았다. 무너지면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해라.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미리 예측 드렸습니다. 자, 하방 압박이 왔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200% 상승 후 조종장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요거는 매도 분석가가 틀렸네. 요건 제가 잘못 적었네. 3,700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2년이 됐죠. 2014년도, 그 다음에 매직 구간 1년. 그렇게 해서 2015년도 10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지금 1년 반에 지금 330%의 반등을 주고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자, 이때가 이제 330% 넘게 오른 구간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어제도 저희 한 회원님이 신규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30대 중반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누차 입이 될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5년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 카페에 여기 보시면 헬프미라고 있습니다. 여기 헬프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상담이 와서 이분 중에 한 분인데 상담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제가 어제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제발 지금까지의 투자 습관은 버리고 자, 이 세미시스코처럼 지금 대박이 날 종목을 내가 추천을 해 줄 테니 이제부터라도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매달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 돈으로 악착같이 1년만 주워 담아라.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만 주워 담아서 자본금을 1년 동안만 주워 모으면 월급이 한 400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결혼은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월세 빼고 만약에 혹시 부모하고 같이 살면 월세는 나갈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뭐 혼자서 독립을 해서 살게 된다 그러면 월세 몇십만 원 빼고 생활비 몇십만 원 빼고 한 달에 최하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저축을 해라. 자, 저축을 은행에다가 쓸데없이 돈 집어넣지 말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네가 1년 동안만 이렇게 주워 담아라. 주워 담으면 그 이후로 매집하는 구간이죠. 세력하고 똑같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매집을 하고 1년 정도만 견디면 그 후로 주가가 반등권이 와서 만에 하나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정말 1000%가 터진다면 그러면 4천만 원이 2, 3년 후에 4천만 원이 4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제발 내 이야기 명심하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라. 입이 닳도록 어제 30분 넘게 이야기해서 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최소한 1년은 매집해야 된다. 자, 지금 자본금이 없는데 자본금이 없으신 분은 한 종목 추천받는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최하 200만 원인데 매수한 종목이 추천받고 매수한 종목이 급등이 오면 여러분들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왜? 매집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오르면 아깝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공략할 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매집하는 주워 담는 그런 집중력과 오기와 끈기를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그리고서 반등권이 올 때 이 종목 50% 왔다고 덜러덩 팔아먹겠습니까? 왜? 1년 동안 내가 매집을 했는데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단기 수익에 연연하고 몇 푼 수익에 연연하는 그런 빠꼬미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큰 돈 못 봅니다. 절대 벌 수가 없다. 이렇게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곰처럼 소처럼 남의 이야기는 귀뚱에도 뜨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겠다 이렇게 우직하게 좋은 종목을 주워 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그런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나중에 워렌 버핏처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실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천주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1000%의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년 후에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